저 너머 깊은 산속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I waited till 나는 피가 좀 애는 나무도 피가 좀 애네. I don't know why. 순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들이 있고 우찌 그래 장기를 갚으래 이제 내가 죽어도 눈을 감고 죽지 이게 부엌이요 쉬 잊히지 않는 그리운 날들의 풍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주면 안 돼 자식들 믿고 사는데 그거라도 해주면 먹어야 되지 맛있대 맛있어 어머니가 계셔서 더없이 따스했던 그 부엌의 이야기입니다. 험준한 산악지형 탓에 지금도 때묻지 않은 풍경이 남아있다는 경북 영양. 쭉쭉 뻗은 나무가 만든 오솔길 따라 산으로 향합니다. 봄날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네요. 옛날에 사람 탔던 깃털이요. 산다람쥐라 불렸을 만큼 어릴 적부터 숱하게 오른 곳. 물맛 좋은 곳은 손금 보듯 꿰고 있답니다. 물맛까지. 거자숙하는 거. 거자숙? 네. 자작나무과의 거제수나무. 늦봄까지 수액이 채취되는데 그 물맛 고로쇠 수액 못지 않답니다. 네, 비싸면 커. 산골에서도 아는 사람만 먹고 맛볼 수 있는 기간도 봄 한철뿐. 도시 사람들 모르겠어. 잘 모를걸요. 고로쇠 같은 거 알지 뭐. 이 거자수도 모를 건데. 득구씨 가족이 특히 좋아한답니다. 한다름의 산길을 내려갑니다. 양철 지붕을 잇댄 산골짜기 윗단집. 한 번도 떠난 적 없다는 득구씨의 고향집이죠. 아, 근데 우리 한번 뭔데? 86세 어머니와 10살 위의 큰형 선보씨. 세 식구가 낡고 오래된 이 집을 지키고 있답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은 아이 좀 그합니다. 여기는 옛날 어른 거쳐 하시던 방. 공부를 했는 가마솥. 손때 묻은 세간만 봐도 아득한 세월이 짐작됩니다. 한 세대가 33년을 보거든요. 3세대니까. 가능하죠. 선보 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답니다. 어린 날에 선보 씨와 동생들도 먼지바람 깨나 일으키며 이곳에서 우르르 몰려다녔다죠. 천장부터 바닥까지 까맣게 그을린 집. 불 떼고 밥 짓고 3대가 먹고 살았던 흔적입니다. 그리일달라니까 농집이지 뭐. 집 깜장집이에요? 이게 부엌이요. 아이고. 여기 놓고 불 넣고 이거 어떻게? 야. 어제 댕겨도 이런 건 없을까래. 이런 집은 없어. 낡고 허름한 이 부엌에서 6남매를 길러냈습니다. 어머니의 삶의 여정이 담겨 있죠. 산골 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데요. 나도 그 무전한 거 꺾어 지금 이거 올까? 네 묵고 좋을래? 어? 묵고 좋을래? 뭐? 아, 할매, 할매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가만히 계셔. 그 소리 그만하시소. 어머니 집에 가만히 계셔. 그건 집회 짓고 산에 구경하러 가면 되고 그거 가만히 있어서 갔다 금방 갔다 올게. 네. 어머니 가가지고 나무 한번 다 묶어 가지고 익혀 주고 그렇지. 다 힘 팔팔할 때 얘기입니다.
이젠 자식들 성화에 산행은 꿈도 못 꾸고 집에 남아 닭 모이 주는 게 일이랍니다. 어머니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 왜요? 이렇게 하면 쪄요. 살은 못 닦는데. 내가 이기, 내가 이기나? 달리 이기지. 가끔은 아들들 잔소리보다 요 녀석이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산골에서는 겨울, 봄 할 것 없이 장작이 귀한 양식이 됩니다. 익숙한 듯 산을 오르는 형제. 어릴 적엔 재를 두 개나 넘어 학교에 다녔다네요. 어머니가 그토록 따라오고 싶어 했던 것도 애 먹을 자식들이 눈에 훤해서였죠. 여기 전부 바람 불어져야 돼. 눈하고 비어가 얼어가지고 바람 불어가 부러지는 거야. 저 이런 거 전부 이게 풍자목입니다. 저렇게 부러져 굽어가고 부러진 거 저 전부 다 눈하고 바람에 모이게가고 부러진 풍자목. 부러진 나무만 챙기는데도 양이 엄청납니다. 분량이 50kg 넘네. 나무찜 이고 지고 다니는 통에 키 클 새는 없었지만 발은 날래졌답니다. 확실히 형님보다 빠르시네요. 어릴 적엔 학교 갈 때보다 집에 오는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죠. 한가득 나무찜 치고 올 때도 마음이 꼭 그렇다네요. 후둑후둑 봄비가 내립니다. 빗소리 반가운 건 봄의 새싹만은 아니랍니다. 어머니, 비 온다. 막걸리 집이 먹자. 막걸리 있나? 어머니는 지금도 밥해달라는 소리가 참 좋다네요. 이거 이게 꼭 먹는 것도 계란 있으면 계란 깨놓고 하면 돼. 그러면 맛있어. 뭐 먹겠나? 한 그릇 커피 가지게. 더디 흐를 것 같던 세월이었는데 어느 틈에 돌아보니 주름진 할머니와 머리 허연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네요. 그래도 밥상에 마주 앉아 있으니 그저 좋죠. 신금 많이 고로 안 갔어. 많이 고로 안 갔다고. 네? 간장장 짰더만. 자식도 믿고 사는데 그거라도 해주면 먹어야 되지 뭐 안 먹고 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굽어주면 되지. 안 굽었으면 내가 굽으면 돼. 없는 살림에도 참 기적처럼 자라주었습니다. 산골에서 살아가는 일이 다 그럴 테지요. 매해 봄이 그렇게 더 소중해집니다.